안녕하세요. 오래간만에 또 촬영하게 되었습니다. 와우. 방송국, 난생 처음으로 방송국에서 촬영하게 되었습니다. 그래서 약간 설렘, 긴장, 뭐 등등등 복합적인 감정이 있네요. 그래서 지금 쿨타임이 있어서 여유롭게 이동하고 있습니다. 촬영 장소는 여의도입니다. 와, 기분 좋아요. 아무튼 조심히 안전히 이동해 보겠습니다. 여의도에 잘 도착했어요. 와우, 기분이 묘하네요. 그래도 갈 길이 조금 있네요. 긴장 반, 설렘 반, 뭔가 되게 복합적이네요. 아무튼 이제 여유롭게 커피 하나 사가지고 촬영 장소로 이동해 보겠습니다. 촬영하기 딱 좋은 날씨네요. 좋아. 드디어 다 왔습니다. 긴장됩니다, 긴장. 설레고, 긴장되고. 무사히 아무 사고 없이 잘 끝내야 되는데. 아무튼. 조심히 이동할게요. 예를 들어만은 처음 해본 거라서 많이 어리버리했습니다. 이제 본 촬영 때는 정신 바짝 차려서 한 개 끝내도록 노력해 볼게요. 기존의 현장이랑 또 다르네요. 온도 차이가. 곧 점심시간이라서 점심 먹고 다시 대기실로 가서 어떻게 연구할 것인지, 어떻게 연기를 할 것인지 고민 좀 해볼게요. 긴장 반, 설렘 반, 함께 끝내도록 하겠습니다. 저녁까지 먹었네요. 이번 6월달은 희한하네요. 촬영할 때마다 무한대기입니다. 무한대기. 촬영하는 거 좋긴 하는데
아 너무 쓰잘데기 없이 길을 빼가지고 아무튼 칼을 뽑았으니까 무라도 썰어야죠. 잘 버티도 잘 버텨 보겠습니다. 아, 참나. 드디어 촬영이 끝났습니다. 와. 어? 그러고 보니까 대본 냅두고 왔네. 뭐 괜찮아요. 아무튼 와, 죽음의 디테일. 아 죽음의 디테일 한다. 아 무한대기 엄청 힘들었습니다. 아, 그래도 긴장하지 않고 매끄럽게, 아주 매끄럽게 스무스하게 잘 끝냈는데, 이제 영상 본 촬영 나오는 날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어요. 그래도 뭐 진짜 그럴듯하게 연기를 했는데 이제 결과는 나와봐야지 알겠죠? 아무튼 조심히 안전히 이제 집으로 가보겠습니다. 매번 느끼는 거지만 연습만이 살 길이네요. 아무튼 집에 가볼게요.